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이것에 대한 욕구가 진짜 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없을 때 해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오늘도 반려견들의 사생활을 슬쩍 훔쳐보고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조깅 더 박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맞아요. 그럼 영상이 뭔가 이 새벽이나 밤에 일어나는 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봐볼까요? 네, 배변판이 나오고 변을 이미 잘 봤네요. 네, 밤이네요, 밤. 5시 반. 왜 가지? 뭔지 알 것 같아. 그쵸. 앞에 우리 그 경고 문구, 식사를 하시면서 이 영상은 보지 마세요 하는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10살 추정 푸들믹스 먼지와 살고 있는 먼지 보호자입니다. 아니, 그 도중에 영상이 지나갔는데요. 깨끗하게 드셨는데요?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네. 우리 먼지에게는 특이한 습관이자 식성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새벽에 싸는 똥을 바로 먹어치웁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낮에나 저녁 시간대에 싸는 똥은 절대 안 먹는데 새벽에 싸는 똥만 꼭 먹어요. 혹시 배고파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저녁 많이 먹고 나서도 저러니 원인이 정말 추정 불가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간이 조금 좋지 않아 보조제로 관리하고 계시고 이것도 혹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먼지는 대체 왜 새벽에 싸는 똥만 먹을까요? 궁금해요, 설쌤. 시간대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네.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우선 이 진단명이 뭐죠? 식분증. 네, 식분증입니다. 그럼 식분증의 원인을 하나씩 한번 조금 보죠. 제가 알고 있는 원인들 한번 쫙 말씀을 드리면은 보호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료의 양이 잘 맞나, 정량으로 들어가고 있나 안 들어가고 있나 이것도 중요하고요. 영양분, 밸런스가 잘 맞게 안 맞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또 반려견의 스트레스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내 이런 기생충 때문에 영양분이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이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식분증을 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여기다 조금 더 더할 게 첫 번째가 그냥 유전적으로 먹는 애들도 있다. 강아지들이 원래 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똥개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늑대에서 개로 진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똥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썰도 있고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냥 잘 못하고 배는 고픈 아이들이 사람 주위에서 그 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보니까 이 똥을 먹으니까 파리가 안 꼬이고 전염병이 안 생기네? 그리고 얘네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불침번호를 안 써도 되고 다른 동물들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지켜주네? 라고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늑대에서 개로의 진화 가 일어났다라는 썰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똥이라는 거를 먹는 그런 유전적 요인이 남아있는 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렸을 적에 좁은 공간에서 충분한 급여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아이들이 식분증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어렸을 적에 그런 잠재의식이 사실 모든 동물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못 먹거나 어렸을 때 심심한데 놀 게 없어. 지루함,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뭐 솔직히 뭐 펫샵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 크면 안 팔리니까 계속 적게 주면서 그때의 욕구 불만이 계속해서 남아서 그때 똥을 먹기 시작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아주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벽에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0살 이 짬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분명히 싫다는 표현은 했을 거예요. 보호자가 깨있는 시간에는 참습니다. 그걸 꾹꾹 참고 있다가 보호자가 보지 않을 때만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우선 간이 안 좋다. 그리고 나이가 10살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도 중요해요. 1살 이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전적인 문제, 어렸을 적에 환경으로 인한 습관과 잠재의식 이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한 7, 8살부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간 문제랑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쿠싱이 있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식욕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똥 먹는 게 생겼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스테로이드? 그렇죠. 만약에 피부과 약을 먹었거나 최근에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면 없다가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들은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봐서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정보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저희가 좀 더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식분증으로 걱정하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좀 전반적인 솔루션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죠. 제일 1순위로 저희는 먼저 사료의 양부터 좀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커피 네. 친구들이 확실히 못 먹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좀 맞아요. 또 두 번째 루틴을 잡아서 야외 배변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 이런 문제 행동이 생기면 이걸 가르쳐서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이것에 대한 욕구가 진짜 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없을 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혼낼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훈련할까?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관리. 관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리법이 무엇이냐면 사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거기도 식분증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식분증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걔네가 똥에 대해서 관대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얘네는 배변을? 야외 배변. 야외 배변을 시킨다. 결국 산책을 하면서 배변을 유도하게 되는데 산책하다 똥 싸면 어때요? 내가 치우면 되는데 이게 관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사용을 하려면 산책을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꾸준하게 비슷한 시간대에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하게 되면 애들은 참습니다. 이렇게 관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아까 좀 찾아봤는데 보조제도 있긴 합니다. 뭐 육하랑 이런 식물성 오일 기름을 좀 넣어서 그 변 맛 자체나 향 자체를 좀 많이 낮추는 방법들이 또 있기는 한데요. 사실 성공률은 한 40% 미만이었어요. 아 40%까지도 안 돼. 제가 경험한 바로는 5%도 안 돼요. 똥 먹는 애들이 똥에다가 이상한 맛 뿌려놨다고 안 먹겠어. 근데 그런 것들 시도를 해보는 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확률이 낮아도 이게 부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도를 해보셔도 되는데 오래 썼을 때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상황일 때 약물 처방을 해요. 약물 처방 같은 경우에 습관이나 강박 행동을 좀 줄이고 욕구 불만 좀 줄여줘서 식욕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몇 개월 좀 유지를 하다 보면 아이에게 똥 먹던 습관 자체를 까먹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뭔가 관리적으로 보호자와의 노력으로 한번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은근히 많이 있는 행동 문제 식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정보 언제부터 그랬는지에 대한 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으로 그리고 좋은 솔루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더 빡! 빡!